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이 힘들다는 코로나 시국에도 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황혼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의 37.2%를 차지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거의 4쌍이 황혼이혼이라는 말씀이죠. 또 50, 60대 10명 중 7명이 황혼이혼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으니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새로운 기류, 황혼이혼을 원하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들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변화가 새롭게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황혼이혼하면 아내들이 불만이 있어도 자녀들이 장성에 독립할 때까지 꾹꾹 참고 살다가 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남편들도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황혼이혼이 별난 부부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남편들도 뭔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강과 가정경제 측면만 강조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들 결혼 생활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천수를 누린다면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첫 세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100세 시대가 새로운 결혼 제도를 불러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맞이한 결혼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만사 영구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더욱 그렇죠. 결혼 제도 또한 인류 역사 단계 단계마다 변해왔고 종교적, 경제적, 민족적인 요소에 따라 나라마다, 민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결혼 제도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고 변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게 되는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긴 결혼 생활을 맞이하게 돼서 이 수명 연장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움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대부분은 아이들 다 키우고 이혼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속속고 살다가 황혼이혼을 통해 자유를 얻은 아내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 주변에 넘쳐나니까 이 영상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해 변하는 남편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자고요. 제가 남자라고 해서 남편분들 편드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황혼이혼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시고 남편분들이 달은 짧은 댓글 3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첫 번째,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부인형 이혼이 대세였지만 참다 못한 남편형 이혼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편들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력과 일에 대한 의욕이 준비되어야 하죠. 우리 모두 삼식이로부터 탈출합시다. 우리가 이러자고 그리 고생하며 살아왔는가요? 많지 않은 남은 시간을 솔로로 속 편하게 즐기고 삽시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남자들의 입지는 가정에서 자꾸 초라해지죠. 집안에서의 서열은 가장 낮은 꼴찌죠. 심지어 기르는 개보다도 낫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죽어라, 돈 벌어다 줘도 항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침밥을 먹게 해주는 걸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여자들. 남편이 월급만 갖다 주고 집에 안 왔으면 하는 여자들. 밖에서 놀다가 남편 퇴근 시간에 가서 저녁 차려주는 걸 엄청 귀찮아하는 여자들. 남자들은 무엇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세 번째. 요즘 기계가 다 해주니까 전자밥솥에 밥 해놓으면 3, 4일 먹고 마트에 가서 1인용 사다 끓이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누라 자그럭거리면 그게 마치 고문이에요. 나가면 10년, 20년 젊은 아줌마 천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남편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도 아주 쌓인 울분이 느껴지는 듯 싶죠.
여기에서 남편이 맞다, 아내가 맞다. 그럼 너희는 뭘 했냐, 뭘 잘했냐, 뭐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년에 접어든 남편분들의 속 얘기를 들어보고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로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황혼이혼에 대한 남편들의 생각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0세 시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황혼이혼 급증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한 부부의 황혼이혼으로 멘붕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2010년 엘고 전 부통령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 때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때 연인이 돼서 40여 년간 행복한 부부의 모델로 그리고 모범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을 뻔했던 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도 함께 잘 이겨낸 이 부부의 이혼으로 미국 사회는 황혼이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뉴스위크는 고 부부가 황혼이혼의 새로운 파도를 이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의 이유 없는 이혼을 몇 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릴 수 없는 새로운 선택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부부의 황혼이혼을 새로운 미래의 징후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페퍼 슈월츠 박사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결혼이 끔찍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육아의 과업은 끝났고 부부의 앞에는 30여 년의 생이 남아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도 또 하나의 세기의 이혼이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유는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이혼 발표 직후부터 빌 게이츠가 중년 시절에 했던 외도 사실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20여 년 전의 외도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으로 초점은 흐리지 마시자고요.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세대처럼 우리들도 60 전으로 인생이 종료된다면 황혼 이혼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키워 결혼시킨 후에 어린 손자 손녀 예뻐서 붕가붕가 2, 3년 안아주고 놀다가 인생 하직하게 되는데 무슨 이혼을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 손자 손녀가 중년에 이를 만큼의 창창한 날들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5060들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살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변화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댓글처럼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 상대에게 손해받고 나이 들어서까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억울한 심정이 마음속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서운하고 손해본 듯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인색해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결혼 생활에서 원하는 공정함에 대한 균형 감각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또 다 큰 자식들 관리하는 거, 가사노동, 재정, 부모 부양, 대화 방식, 애정 표현 등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상대 배우자의 입장이 돼서 바라보게 되면 결혼 생활에 전혀 다른 단면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 배우자에게 원하는 애정과 헌신 그리고 신뢰와 친밀감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만큼 우리 자신 또한 배우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 주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심리를 좀 더 이해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쌓여있는 억울한 심정이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입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것 없이 지금의 배우자와 헤어져서 새로운 애인이나 파트너를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배려심도 부족하고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 그리고 편함을 앞세워 시작한 만남이라면 또 끝이 분명히 좋을 리 없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면 배우자와 여생을 함께하면 행복할지 불행하게 될지 스스로 묻고 진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말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균형 감각도 회복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앞선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긴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최초의 세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헤어지든 계속 함께 살아가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끝을 내는 것도 맞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함께 가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맞지?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만큼 재미있는 친구가 없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